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항상 그 구름이 낀 때 그 구름 아래에서만 보는 삶과 같다. 근데 구름 위에 가면 그 위에 태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 뭐 이런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어차피 인생은 모르는 거 그리고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그 구름 위가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보여지는 현상 그 뒤편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죠. 죽음 뒤에가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미리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이걸 생각하면 이걸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 환난 속에 있으면서 이 환난이, 이 시험이 내게 어떻게 유익함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참고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그 환난을 배경으로 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보통 우리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납니까? 교통사고라도 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나한테?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환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지식하고 비교가 됩니다. 지혜는 wisdom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 information이에요. 그 지식이 많다는 것은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물론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면 뭔가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가면 시속 몇 킬로? 자동차로 가면 시속 몇 킬로? 걸어서 가면 어떻고? 이건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길에 있다가 이 수레가 지나가서 수레 좀 타자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레 임자가 이 수레 속도로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요? 그 수레를 타고 30분쯤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안 나와. 다시 수레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 수레 속도로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소리? 아까 30분이라더니 지금이 1시간이에요. 예, 이 수레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방향. 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주식을 해서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왜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지혜는 없다기보다 별개의 것이에요. 좀 다른 얘기예요. 사회과학에서 보면 이 경제학도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어떻게를 다룹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과학이에요. 철학은 목표가 무엇이냐를 다루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의 영역이고 어떻게를 다루는 것은 지식의 영역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도 지혜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 근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느 것이 공평함인가? 이것은 지혜의 문제예요.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죠. 근데 성경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성경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성경을 하나의 객관적인 책으로 공부할 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죠. 그러나 성경이 주는 지혜는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배우지 못한 시골의 할머니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할머니야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는 특히 삶을 살아갈 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생활의 지혜잖아요. 근데 이 생활의 지혜도 누가 더 지혜 있느냐? 이건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다 더 멀리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다는 건 과연 누구를 지혜롭다 할 것인가 하는 걸 물어요. 보다 더 멀리를 바라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보다 1년 뒤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안 끼치고 많은 칭송과
칭찬과 이런 걸 들으면서 평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성공이라 얘기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지혜는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이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이 세상의 삶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악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좋은 평판 듣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그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시골에 다녀보면 마을 어귀마다 어김없이 이 돌판이 있고 거기에 새겨진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더라고. 마을 입구에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고향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고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르게 산다는 말은 많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바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닐 때도 그 뭔가 지혜롭게 할 만한 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여러 가지 위인들의 그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의 샘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길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참 좋다 하고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대부분 성경에 그냥 쓰여있는 말이고 성경보다는 훨씬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들이 써있어요. 뭐가 지혜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어렵게 경외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쉽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봅시다. 욥기 28장 12절 지혜를 구합니다. 즉 욥기야말로 욥이 가장 어려운 지경, 환난을 당할 때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 싶어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12절 봅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서 얻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쏟아부어. 열심히 돈을 쏟아부어서 학원 보내고 돈을 쏟아부어서 뭘 배우게 하고 어디 다니게 하고 애를 잡아요. 잡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요즘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성숙해지려면 성장하려면 결핍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결핍을. 근데 요즘에 모든 가정가정마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결핍을 모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TV 프로그램 다시 홍보대사가 되나? 걔는 훌륭하다. 거기 이제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걔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제일 먼저 모든 가정마다 내리는 처방이 뭐냐면 사랑을 끊으라 예요. 사랑을 끊으라.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걔들에 대한 사랑을 끊으라. 그래야 걔가 정상적으로 된다야. 근데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사랑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다 해줘. 근데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 절대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말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환란이고 결핍이에요. 현대 부모에게 가장 부족한 거, 자녀에게 환란을 안 주려고 하고 결핍을 못 느끼게 하려고 하고 그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18절 봅시다. 이렇게 18장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돈으로 절대로 못 써.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지혜를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이 지혜에 대해서 몰라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그 다음에 뭘로 나냐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라는 것은 출발점이거늘 이라며, 출발점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내용상 지식과 지혜를 서로 같은 의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전 나눴지만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이 있고 패역한 입을 가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학 중에 석학,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 아인슈타인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 속에 아인슈타인도 들어가죠. 누군 질문해요. 전도하다 보면 질문하는데 기가 막힌 논리 가지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 안 당해봤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그 말에 어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14편 후반부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다 부패했고 그 행실은 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행실을 다 성경적 평가가 뭐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착한 것 같으냐? 뭔가 다른 교만의 다른 면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출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이 준거 틀이 바뀝니다. Frame of reference가 바뀌어요. 이 세상만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서 잘 살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만 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뜻 안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 전까지의 삶은 부패한 삶이요, 가증한 삶이요,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그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삶은 결국 다 부패한 삶이요, 가증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진정한 삶의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사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희고 빛나게 변하던 뒤에 정신없어 하는 그 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고 모세보다도 높은 분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도 높은 분이다. 이렇게 쭉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높은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설명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히브리의 그 생각 속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줄 때 두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전해줘. 그럼 그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칩니다. 또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고 아니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임할 때 그 중간자들이 천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주었다.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 말씀을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 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 하는 말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들을 통해 하는 말을 반드시 너희가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보다 언제나 더 위에 있는 분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 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야. 자,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라 그랬는데 5절에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그걸 구할 때 내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마게도냐에서 계속 아가야 지방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지금도 아테네 가면 그렇죠,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뭐
여러 신들을 모십니다. 니케 신도 모시고 아프로디테 신도 모시고 거기 다 모여요. 또 그 아래쪽으로 가면 아폴로 신전 있고 제우스 신전 있고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신들을 섬겨요. 그걸 보고 바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그 시민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우리 거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신전을 짓고 계속 거기서 비나의 달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데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사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은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분노하고 우리에게 화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바쳐요. 이거 안 바치면 큰일 나. 저도 절에 다녀봤잖아요. 무엇인지 드려야 돼. 안 주면 화를 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야. 다른 신들은 뭔가 줘야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십일조를 드리라 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선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하잖아요. 내가 다 줬는데 우리 아이들 어려서 보면 다 먹을 것 부모가 주지 누가 줍니까?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선 한 입만 주라 그러면 획 돌아앉아.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 거를 내가 원하냐 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 바치라 하는 이유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친다고 바로 우리에게 화를 내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신들은 꼭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면 다른 것도 아깝게 되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얘기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 여기도 보면 처음에 자식을 키울 때는 좀 멋모르고 키웠다가 손주가 크는 거 보고 정신을 못 차려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손주 어떻게 좀 웃는 얼굴 좀 보려고 막 오기 전에 미리 장난감도 사놓고 뭐 음식도 해놓고 뭐하고 해서 그냥 주고 싶어서 난리죠. 저도 제 손주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온갖 잡짓을 다 합니다. 제일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는 장난감 자동차 사다 놓고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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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야. 주고 싶어, 자꾸.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 이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히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환난은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환난들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럼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또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저도 자녀 교육을 해보면 아니까 자꾸 얘가 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울고불고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거봐,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저래서 저랬잖아 하고 혼을 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대. 우리랑 좀 다른 면인 것 같아요. 꾸짖지 아니하신대. 우리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되게 내 잘못을 압니다. 내 미련한 것도 알고 내 꼬라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 봐라 꼴 좋다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나 받아주셔. 그리고 그게 한 번입니까? 우리 인생길을 보면 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또 잘못하고 잘못한 거 또 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은 뭐 두 번째 잘못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 두 번도 잘못하고 세 번도 잘못해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돕는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도 하나님 나가서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지 우리에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분노하지 말고
낭망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들으실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배 타본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가족들하고 어느 바닷가에 갔어요. 가서 배를 한척 빌렸습니다. 빌려서 타서 나가는데 섬을 돌아서 가면 거기는 파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야 좋은 데가 있어요. 돈도 줄게 가자 그랬어요. 돈도 줄게 가자. 잔잔하게 해서 섬을 딱 돌아가니까 갑자기 파도가 심해지는데 이 보트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그러더니 펑 하고 떨어지는데 물속으로 팍 들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뭐 하나 규모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움직여.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마치 두 영혼이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늘로 갔다 바닷속으로 갔다. 하늘로 갔다 바닷속으로 갔다. 정신이 없어. 배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7절에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구하다가 안 구하다, 구하다가 안 구하다. 구한다 하더라도 설마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이 기능하지는 않아. 마음에 의심하고 요동치고 환란에 있을 때 괴롭기만 하지 거기서 배우지는 못해. 언제나 똑같은 환란 속에서 유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환난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안 믿어지면요 믿음 생활에 아무 능력이 없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환난 중에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게 뭐냐면 이러한 나를 아무도 모르겠지.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 어려움을 누가 알까? 아무도 못 알아줄 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사실만 믿고 있어도요, 얼마나 힘이 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믿음과는 좀 다르게. 이 믿음은,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믿습니다 하고 그 믿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좀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대. 하나님 완전히 못 믿어서 이렇게 잘못되는 거래.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무슨 큰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믿음의 용사 따지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가장 대표격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믿고 갔어요. 가나안 땅 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방 거기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 내게 자식이 있나 보다. 10년 이상 15년 넘게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그 믿음이 쏙 떨어져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믿음에 힘을 줍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믿음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냐 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첫 번째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이게 좀 다릅니다. 달라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자들이 막 어떤 젊은이가 귀신에 들려 있는 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 예수님과 그 일행 용구를 보고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에 고백했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보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 결단의 고백. 의지적 고백. 믿어지지도 않아. 그렇지만 믿나이다 하고 먼저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근데 믿나이다 하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느끼기에
이 모든 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믿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믿게 되는 능력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삶 속에 기능하는 믿음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용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두렵고 떨리고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 그건 결단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뒷일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때 신학교 간다 소리 안 했을 거야. 나중에 계속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 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키우시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주님께 의지하는 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능력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모든 복으로 그에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어려움과 환난 우리 많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때 막 최미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항상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의 담대함, 자녀로서의 담대함.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실수로 내 미련함으로 온갖 문제를 만들고 일을 저지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온갖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